같은 장면을 봐도 다른 해석을 하지. 관점을 바꾸고 본다면 기억을 의심해본다면 묻히고 있는 틈새 하고 들어본다면. 저는 기자님의 기억도 편집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. 그동안 작가님의 말은 기자님의 진술을 통해서 만들었죠. 하지만 작가님의 입장에서 상상이 된다는 거예요. 정말 자신의 뜻대로 소설을 썼습니다. 만약 당신이 작가를 이용하는 거라면 그럼 뭐 제 소설을 독자들의 입맛에 맞춰 바꾸자 이런 얘기입니까? 아니요, 그 입맛을 살짝 이용하자는 거죠. 당신의 뜻대로 소설을 시작했고 당신을 만난 뒤 작가는 변했지. 차라리 소설을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떻습니까? 선고에 남겨진 빨간 인력처럼 작가의 뒤에는 덧붙이는